안녕하세요. 은이맘 식탁입니다. 오늘은 이거 쪽파하고요. 쪽파하고 김을 섞어서 쪽파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쪽파는 이게 한 200g 되고요. 그리고 김은 한 15장 이용해서 할게요. 네, 김 15장인데요. 이거를 먼저 두 장씩 겹쳐가지고 여기서 구워보겠습니다. 네, 김 구울 때는요, 이렇게 좀두 개씩 접어서 이렇게 구워주세요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펴가면서 이렇게 구워주시고요. 저는 이게 돌김이라서 좀 두꺼워요. 근데 두 장씩 이렇게 구워주세요. 네, 그리고요, 김을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, 여기 봉다리에 넣어서 좀 부숴주세요. 넣어가지고. 너무 살게는 하지 마시고요. 뭐라고 했나? 이 정도, 이렇게. 손마디 정도. 이 정도를 좀 이렇게 굵게. 너무 살게 하면 또 보기가 싫잖아요. 이렇게 부숴주세요. 네, 김은 여기서 이제 부숴놨습니다. 그다음에 파를 한번 데쳐볼게요. 네, 물이 끓고 있어요. 소금을 조금 넣고요. 그다음에 이걸 데쳐내겠습니다. 데칠 때는 이흰 부분이 좀잘안 익잖아요. 그래서 흰 부분을 먼저 넣겠습니다. 네, 이게 다 잠겼는데요. 다 잠긴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, 10초 정도 헤아리고 제가 꺼낼게요. 네, 15초 지났어요. 일단은 이거를 꺼내서 여기 넣겠습니다. 3불에 넣겠습니다. 네, 이거를 꼭 짜서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. 200g이 얼마 되지 않네요. 물기를 꼭 짜겠습니다. 아니면 무칠 때 물이 많이 나오니까요. 물기를 꼭 짜도록 할게요. 먼저 파를 다듬을 때부터 끄트머리를 조금씩 잘라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부풀지를 않거든요. 끄트머리 조금 잘라주세요. 파를 보면 여기 대파도 그렇고 진액이 있잖아요. 이거를 좀 이렇게 밀어가지고 빼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파가 쓴맛도 없고 보관도 오래 가고 식감도 좋대요. 이게 좀 빼주세요. 이렇게 진액을 이렇게. 칼등으로요. 3cm나 4cm 정도로. 네, 이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서 진액을 다 뺐고요. 3이나 4cm 정도 이렇게 썰어 주세요. 네, 먼저 적국간장을 밥숟가락이에요. 하나 넣겠습니다. 그리고 진간장을 한두번 정도 넣겠습니다. 하나, 둘. 나중에 양념이 모자라면 조금 더 넣을게요. 추가로. 그리고 마늘을 한 1팁을 넣겠습니다. 이거로 숟가락으로 하나 넣겠습니다. 참기름 두번 넣겠습니다. 하나, 둘. 그다음 깨소금, 통깨 두번 넣을게요.
이렇게 딱 잘라서, 우회를 딱 잘라서 수북하게 넣지 마시고요. 계량은 딱 잘라서 하는 거거든요. 두번 넣겠습니다. 그 다음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요. 설탕을 넣었습니다. 양념이 두꺼워서, 김이 두꺼워서 양념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요. 그때는 더 추가하겠습니다. 네, 김을 한 14장 구웠는데요. 이 김이 돌김이라서 좀 두꺼워요. 그래서 일단은 다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고요. 돌김을 조금씩 넣으면서 양념을 무치는 겁니다. 양념을 조금씩 추가하세요. 또 무치고 넣고 무치고 넣고 이렇게 또 김을 좀 넣고 한꺼번에 넣으면 이렇게 김이 뭉치거든요. 그래서 양념을 조금씩 추가할게요. 조금씩 이렇게 넣어줍니다. 양념도 조금씩. 네, 제가 돌김이라서 이게 김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진간장을 한두개 정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이제 또 버무려 줄게요. 나머지 싹다 붓고 무쳐주기로 하겠습니다. 네, 참기름 하나 더 넣었고요. 통깨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네, 쪽파, 김, 무침을 완성했는데요. 제 김이 얇은 김이 아니고 돌김이라서 의외로 양념이 많이 들어갔어요. 처음부터 짧게 하면은, 짜게 하면은 아직 고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추가했습니다. 간장, 진간장 두번 추가했고요. 참기름 하나, 또 통깨 하나, 또 설탕도 약간 더 넣고요. 추가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김이 14개나 들어갔는데요. 반찬은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. 네.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